꼬립 원작 한니발 2부 나는 급히 차를 경찰서로 출발시켰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등 뒤에서 소름이 끼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암흑뿐이었다. 무슨 일이냐는 듯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수지에 미친 사람이 나를 먹으려고. 자, 진정하세요. 우선 앉아서 마음 좀 추스리고 계시고요. 제가 물이라도 한 잔 떠오겠습니다. 경찰의 안내를 받은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추스리고 있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다. 경찰이 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넸고 나는 곧바로 물을 모두 들이켰다. 경찰은 내 옆에 털썩 앉더니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다. 아,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까? 제가 간만에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막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제 왼팔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간신히 도망쳐온 거라고요. 내가 설명을 마치자 순간 경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리고 나선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눈이 새빨갛고 옷은 다 해져 있지 않던가요? 그걸 어떻게... 나의 말에 경찰이 큰일 났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디서 목격하셨는지 같이 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무슨 일이죠? 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겁니까? 나의 질문에 경찰이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다. 혹시 뉴스 보셨나요? 어제 저수지에서 한 사람이 야생동물한테 습격당했다던 그 뉴스. 뉴스요? 아니요. 차에서 라디오로 야생동물이 습격했다고. 예. 근데 그게 왜요? 나는 경찰의 뜬금없는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 경찰에게 물었다. 그럼 설마? 나의 물음에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왜 피해자가 야생동물이었다고 확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해자가 공격당한 시간이 밤이었고 또 정신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착각했던 거겠죠. 피해자께서 야생동물한테 습격당했다고 진술하고는 바로 기절해버리셔서 뉴스에서는 야생동물이라고 보도가 된 거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깨어난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김새가 선생님을 습격한 그 사람의 생김새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마침 출동하려던 참이었는데 어서 가시죠. 나는 어항이 벙벙한 채 경찰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혼자라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했겠지만 경찰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마음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저수지에 도착했다. 저수지에 도착하자 경찰이 어디냐는 듯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고 한동안 멍하니 있던 나는 그런 시선을 느껴 대답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제가 좀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차로는 못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내리시죠. 경찰이 차에서 내렸고 나도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내가 내리자 경찰이 나에게 후레쉬를 주며 말했다. 앞장서세요. 물론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뒤에 있을 거니까요. 나는 후레쉬를 받아들고 낚시를 하던 곳으로 향했다. 후레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은 어두컴컴했고 저수지 근처라 그런지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안개와 어둠 때문인지 걸음걸이는 상당히 느려졌고
30분이 지나서야 나와 경찰은 낚시를 하던 곳이자 그 미친 사람과 처음 대면했던 장소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덮친 괴한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우리 주변에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 참, 내일부터 수색해야 되나? 어두워서 뭐가 보여야 말이지. 한참을 헤매던 경찰이 한숨을 쉬며 불만을 토로했고,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후레쉬를 들고 낚시도구를 챙기기 위해 낚시를 하던 곳으로 향했다. 낚시도구를 챙기던 나는 무언가를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내가 놀라 자빠지며 비명을 지르자 경찰이 나에게 급하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뭔 일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경찰을 보며 나는 소리쳤다. 물고기가... 나의 외침에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던 경찰은 내가 목격한 것을 보고는 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이게 대체... 나와 경찰의 눈이 향한 곳은 내가 낚시를 하던 장소였다. 낚시를 하던 곳 근처에는 내가 도망치기 전까지 낚았던 물고기 20여 마리가 마치 뭔가에 갈갈이 찢긴 듯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엄청나게 역한 냄새를 풍기며. 이게 대체 뭡니까? 저도 몰라요. 오늘 제가 낚은 물고기 같은데 야생동물들의 짓일까요? 경찰은 우선 알겠다며 물고기들의 사체로 향했다. 그리고 나선 맨손으로 비린내 나는 생선을 집어들더니 말했다. 이봐요 선생님, 놀란 거 아는데 거기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 후레쉬 좀 비춰봐요. 경찰의 말에 나는 궁시렁대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이 들고 있는 물고기에 후레쉬를 비추었다. 후레쉬가 제대로 비춰지자 참혹한 물고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고기의 배부분은 무언가 물어뜯긴 듯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나의 말에 한참을 고민하며 물고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경찰은 갑자기 정색하며 물어뜯긴 물고기 뱃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 경찰의 행동에 나는 경악하며 말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잠시만. 경찰은 물고기의 뱃속을 휘젓더니 대뜸 손을 뺐다. 그리고 나서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낸 손을 쫙 펴보였다. 손바닥 중앙엔 사람의 치아가 놓여 있었다. 아이씨, 미친. 경찰은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 반대손에 들고 있던 물고기를 호수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물고기는 저수지 안으로 빨려들어가듯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갑작스런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경찰에게 물었다. 이건 사람의 치아가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뱃속에 뭔가 하얀 게 있기를 꺼내봤는데 이런 걸 준 저도 몰랐습니다. 나와 경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둘 사이엔 적막만이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조용히 앉아있던 경찰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러냐는 듯한 눈길을 보내자 경찰이 말했다. 방금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네? 아니요. 아무런... 나는 말을 하다가 내 귀에 들린 소리에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다. 방금 나의 귀에 들린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공포에 벌벌 떨며 다시 한번 소리가 나는 장소를 쳐다보았다. 내가 쳐다본 곳은 예상했던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비록 안개도 끼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빨간 두 눈만은 숲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을 공격한 게 저겁니까? 내가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자 경찰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공포에 떨며 천천히 고개만을 끄덕였다. 그러자 경찰은 바로 붉은 눈을 보며 말을 걸었다. 저기요, 괜찮으신가요? 경찰이 물었지만 풀숲 뒤에 숨어있는 그는 붉은 눈만을 깜빡일 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제가 천천히 그쪽으로 갈 테니까 흥분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셨죠? 경찰이 다가가자 갑자기 붉은 눈을 가진 괴한이 목청이 찢어져라 괴성을 찌르더니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곤 곧장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 라는 말을 남긴 채 그가 달아나자 경찰이 곧바로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경찰이 달려나가자 나도 모르게 붉은 눈을 지닌 그 괴한과 경찰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어디 가요? 아이씨, 젠장. 그렇게 나와 괴한과 경찰은 20여 분가량의 추격전을 시작했다. 추격전은 괴한이 한 장소에서 대뜸 멈춰서며 끝을 맺었다. 가장 늦게 달리기 시작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과 괴한은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괴한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가 여기 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경찰에게 말을 걸었다. 뭔 소리입니까 저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여기 있다는데 그가 대체 누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친놈 같은데 위험할 것 같으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우선 좀 더 지켜보죠. 저 사람도 지금 상당히 흥분한 상태인 것 같... 나와 경찰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괴한이 처음 도망칠 때와는 전혀 다른 공포에 질렸다는 듯한 괴성을 내뱉고는 이번엔 오지 마라는 말을 반복하더니 대뜸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와 경찰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저 땅을 파고 있는 괴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판 땅에서 나온 것을 보기 전까지는